네,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데일리 TV 이지혜 기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일자리 포럼은요, 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길을 모색하는 자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것을 모토로 해서 일자리 연대와 이데일리, 이데일리 TV가 함께 손을 맞잡았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길을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이 토론은요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발제뿐만 아니라 또 전체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현 정부, 윤석열 정부의 고용 그리고 노동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면밀하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그리고 이데일리 TV와 함께 이번 포럼을 주최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 연대입니다. 자, 일자리 연대의 이채필 상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 연대 상임 대표 이채필입니다. 우리 경제는 빠른 압축 성장에서 이제 저성장 추세로 바뀌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 사회에다가 직장이 곧 새로운 신분이자 계급이 된 노동시장의 심한 격차야말로 우리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아주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행하게도 일자리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동일한 노동을 해도 절반가량의 임금을 받는 뼈아픈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선진국에 근접해도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를 막는 최고의 열쇠, 마스터키는 노동시장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개혁은 정권 출범 초에 해야 한다고 하지만 2024년은 윤석열 정부 3년 차로 총선이 있는 올해는 정부 운영에도 분수령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4월 10일 이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떤 방법을 거치든 간에 주요 개혁과제가 추진될 수 있는 구도로 바뀔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국정개혁은 정권의 초중반 등 시기와 관계없이 청사진에 해당하는 비전 제시, 동력에 해당하는 지지 여론, 그리고 추진 전략인 정치력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고 진행하면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좋은 취지에서 따뜻한 가슴으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뭐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든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사례에서 보듯 선의가 배신당한 경험을 꽤나 해왔습니다. 또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할 만큼 추진 전략과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똑똑한 목표 설정과 정교한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일자리 정책 세판 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정책 방향과 제언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개혁이 정체되거나 정치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때일수록 언론과 시민단체의 뜻있는 인사와 전문가들이 나서서 활동하는 것이 지식인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연대는 스마트한 정책 설계와 추진에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는 싱크탱크로서 노사정이 더 많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결실을 거두길 바라면서 매분기 좋은 일자리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사람과 노동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일자리 정책 세판짜기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 일자리 연대 차원의 여러 이슈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수시로 따로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떠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른 저출산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의 문제도 결국은 좋은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해법 마련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노사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재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진영보다는 어려운 현장을 생각해야 합니다. 소모적 갈등보다는 생산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과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2월 6일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 사, 정 이 사회적 대화에 처음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회적 대화의 제1과제도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사가 공감하고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식견과 넓은 시야로 사회적 대화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이 자리에 계시는 훌륭하신 여러 전문가님들, 지도자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데일리 또 일자리 포럼의 일자리 연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실 사회수석 비서관 장상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3대 개혁 모두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해법도 3대 개혁의 안에서 과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명운이 3대 개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끈기 있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개혁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개혁 분야는 노동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노사 모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근로자 전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고용정책 기조도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역대 정부 평균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법과 원칙을 토대로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가면서 현장의 변화가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공정채용법 등 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좀 더 빨리 처리되었다면 국민들께서 좀 더 많은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노사 모두 원칙을 지키며 대화 협력하는 공정한 노동시장, 청년과 노동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따뜻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혁에는 많은 난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늘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 주시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일자리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될 소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좋은 일자리 포럼 본격적인 문을 열어볼 차례인데요. 기조 발제 드릴 시간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은요, 전체적인 정책 방향입니다.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조발제 듣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입니다. 오늘 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 개혁과 그 고용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을 그 드릴 내용은 여기에는 그 정부 정책에 그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 그 개혁과 그 고용 정책을 그 순서대로 그 말씀을 그 드릴 텐데요. 먼저 그 지금까지 그 1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 개혁의 그 추진 성과를 간단하게 그 짚어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그 노동 개혁은 크게 그 두 가지 그 아젠다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법치주의를 그 확립하고 그다음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그 노동 유연화를 실현하는 것이 아젠다의 큰 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법치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 유연화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노사관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사 법치주의는 노사의 그 불법 반칙에 대해서 과거 정부와는 달리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확립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을 그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화물연대라든가 건설노조의 그 폭력, 채용 강요, 불법 그 쟁의 행위에 대해서 정부는 엄정한 그 대응 그 태도로 그 일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그러니까 불법 파업이 그 실제로 잠잠하게 그 만들었고 그것을 계기로 작년 한 해 동안 그 불법 파업이 상당히 그 줄어드는 그 결과를 그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그 노동조합의 그 불법 고용 세습 그 단협을 전부 시정 그 조치한 바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노조 회계 공시 제도를 통해서 투명하고 그 민주적인 그 회계 운영 제도를 그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불법 그 노조 경비 원조와 그 노조에 대한 불법적인 타임오프 제도에 대해서도 지금 그 강력한 그 계획 감독과 시정 조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만 그 너무 그 억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으셨지만 실제로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도 그 지금 상당히 그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포괄임금 5만명에 대해서 사상 첫 그 계획 감독을 실시한 바 있고요. 상습 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그 예년에 비해서 3배로 늘었습니다. 예년에 평균 그 사법 처리 건수가 한 3건 정도 됐다면은 작년에 10명이나 구속을 그 시키는 그 방식으로 어쨌든 상습 임금 그 체불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특히나 악의적인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 사법 처리로 앞으로 그 임금 체불을 하면은 그 폐가 망신한다는 그런 교훈을 그 통해서 그 임금 체불을 줄여나갈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지난 1년 반 동안 그 노동계획의 추진 그 성과와 한계를 그 짚어본다면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면 노동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 정부의 그 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그 올해 그 노동계획 그 추진 과제는 크게 두 가지 줄기로 그 추진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노동개혁 과제는 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는 노사 법치주의를 그 확립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유연화를 그 추진하는 그 과제는 계속 그 방향은 일관성 있게 그 가져갈 생각입니다. 다만 법권 그 노사 법치주의 그 정책 그 방향이 조금
구체화되고 진전된 방향으로 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노사 법치주의 추진 그 방향이 법권 측의 토대에 의해서 대화 타협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그 생각으로 있습니다. 먼저 그 법권 측의 토대에 의해서 대화 타협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노사 법치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그 추진하기 위한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자 노사 관계의 그 경쟁력을 그 만드는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노동 개혁의 그 기본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법권칙을 세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서는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갈등을 대화 타협의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그 경쟁력 있는 노사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권칙의 토대 위에서 대화 타협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기본 그 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 법권칙을 그 확립하기 위해서 올해도 그 작년에 이어서 노조 회계공시제도를 계속 안착시켜 나갈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그 노조 회계공시제도는 작년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그 대해서 회계공시제도를 도입했다면 올해는 그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회계공시를 다 공시하는 다시 말하면은 회계 공시를 그 1년치를 전체를 그 공시하는 첫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첫 해에 그 노조 회계 공시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 채용 절차법을 그 개정을 해서 아까 장상현 수석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과 같은 이런 그 채용 과정에서의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그 법적인 그 기준을 그 확립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초 노동질서 그 확립으로 합리적인 직장 문화 그 정착을 하는데 집중할 그 생각으로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그 저희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최근 들어서 그 임금 체불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 구속 수사를 그 기본 원칙으로 어쨌든 그 상습 임금 체불하는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 이 그 법의 그 집행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 추진을 해서 그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기 어렵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올해부터는 작년에는 법무부하고 협조를 많이 했었는데 법무부 그 금융위원회 그다음에 그 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국토부 이런 그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서 상습 임금 체불에 대해서 엄정하게 그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년들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직장 내 그 괴롭힘 문제가 굉장히 그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그 예방하고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직장인의 괴롭힘의 그 판단 기준을 그 좀 더 분명히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 제도를 좀 더 그 강화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우리 사회에서 그 굉장히 특히 그 MZ세대나 이런 그 젊은 그 층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초 노동질서를 그 확립하고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그런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그 예방 활동도 그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노동시장 그 구조 개혁 그 과제와 관련해서 노동시장 유연화 및 그 이중 구조 개선을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일관성 있게 그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올해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정책 대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유연한 노동시장 그 구축으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직적인 고용 관행을 먼저 그 개선해 나갈 그 생각입니다. 임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유연 근로 시간 그 제도를 그 좀 더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임금 체계 개편 등 그 근로 조건 그 변경과 관련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규칙 변경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임금 그 체계라든가 이 근로시간 그 유연 근무제를 그 도입할 때 취업계측 변경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그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계측 변경할 때는 반드시 그 노조 그 근로자 대표의 그 동의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근로자 대표의 그 동의 주체를 좀 더 분명히 해서 근로자 대표가 그 이런 그 협의 동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법률적인 투명성을 높여주고 또 이런 그 이 그 취업규칙 변경 그 과정에서 노사 간의 그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그 조정 절차를 통해서 그 해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그 모색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근로시간 그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뭐 69시간제 이런 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그 작년에 그 이미 그 천명한 원칙인데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것을 기본 그 토대로 해서 그 토대 위에서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그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근로자의 그 건강권도 보호를 하고 그 기업이 그 필요로 하는 그 유연성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근로시간 그 제도 개편 방안을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도출하도록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그 노동시장 그 이중구조 그 개선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그 격차 완화와 고용 취약계층 보호에 그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이런 그 이중구조 그 개선을 위해서 불공정 격차 완화에서 핵심은 그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가장 그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강제로 그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원청과 하청 간의 격차를 원청과 하청의 상생협력을 통해서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율적인 완화청 상생을 통해서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좀 끌어올려서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작년에 그 조선업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완화청 그 상생 모델을 그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고 여기에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청과 하청이 공동 훈련 센터를 그 짓거나 아니면 공동 그 근로 복지 기금을 만들거나 그 원청이 그 하청 그 기업의 안전 시설을 그 지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정부가 거기에 매칭 지원을 해서 원하청 그 상생 협력을 통해서 근로 조건 격차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 시장 친화적인 원하청 상생 그을 통한 그 근로조건 격차 완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원하청 관계에서는 원청이 그 하청 그 기업의 그 하청 그 기업 근로자를 근로조건을 그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은 그것이 그 원청이 그 하청 그 근로자들을 그러니까 직접 그 지휘 감독하는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지휘 감독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불법 파견 그 시비가 많이 그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원청이 하청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불법 파견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좀 합리적인 그 기준을 그 이번에 확립을 해서 원청이 그 하청 근로자의 그 근로 조건과 직업훈련, 안전,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그것이 불법 파견이 그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노사법치주의는 그 정부 주도로 그 추진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와 그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는 정부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 경산의회의 그 사회적 그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인 그 대안을 그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그 드리고요. 실제로 이를 위해서 지난 그 2월 6일 날 그 경산의회 그 본회의를 그 개최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원칙과 방향의 합의문을 그 채택을 했고 미래 세대 그 특위 일생활 균형 특위 계속 고용 그
그 위원회를 그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이 그 위원회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주요 아젠다들을 논의해서 구체적인 그 대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그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 구체적인 그 대안을 그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그 정책만 무조건 그 고집하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대화는 대화 타협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대화 타협 과정에서 국민 그 공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만큼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그 노동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그 이제는 그 줄어드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 오너스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비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형 그 노동 시장 구조로 그 가져가야 되는데 OECD 평균과 그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여기 그 제시해 드린 대로 그 청년의 경우에는 25세에서 29세가 그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 같은 경우는 그 30대, 40대 여성이 그 OECD 평균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령자의 경우에도 65세 그 이상 그 고령자는 고용률이 OECD 선진국보다 훨씬 더 우리가 높은데 그 55세부터 64세의 고령자는 OECD 평균보다 우리가 낮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하나하나 그 살펴보면은 앞으로 그 우리나라의 그 그러니까 이 고용 정책 그 방향이 청년과 여성 그다음에 고령자의 그 노동 시장 참여를 그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 정책이 그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그 노동 공급이 한 그 100만 명 정도가 그 일자리 부족 현상이 그 나타날 것으로 그러니까 그 노동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측면에서 보면은 청년과 여성 고령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해서 이런 노동 공급 부족 100만 명을 그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그 실제로 그 청년들한테 그 취업을 그 어떤 그 일자리에 가고 싶으냐고 하면은 대부분 다 첨단 분야 그 성장 그 직종에 그 취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은 그 K-디지털 트레이닝과 같이 대기업의 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훈련 기관과 같이 그 연계해서 그 지방 그 중 그 저기 그 지방 대학의 그 대학 졸업생들에게 그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이거를 그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K-디지털 트레이닝 한 1년 그 과정으로 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그 K-디지털 트레이닝에 그 참여한 그 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 저기 여기를 그 수료를 하면은 좋은 일자리로 많이 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에서 하는 사피라든가 KT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이든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정말 가장 그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선호한 일자리로 그 가고 있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지금 그 여성 그 고용률이 그 낮은 그 가장 큰 원인은 결혼과 그 출산 그다음에 그 육아 과정에서 경력 단절이 그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경력 그 결혼과 그 출산 육아 그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그러니까 육아와 그 육아를 위한 시간, 육아 시간과 육아 시간 동안에 그 소득을 보전하는 것 준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육아 휴직 기간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도 늘려주고 육아 휴직 기간에 그 부모가 맞돌봄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그 육아 휴직 수당을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아 그 시간을 늘려주고 육아 시간에 그 소득을 점점 더 그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일 육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그 특히 그 3, 40대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그 추진하는 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령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고령자는 그 40, 50대 그 고령 저기 조기 그 퇴직하는 그 고령자 같은 경우는 신산업 분야에 리스킬링을 더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그 50, 60대 그 이제 정년 이후에 그 그러니까 그 은퇴를 하는 그 고령자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그 취업이 그 잘 되는 데가 그 의외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같은 분야입니다. 그렇게 취업이 잘 되는 분야에 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해서 어쨌든 60세 이후에도 계속 그 경제 활동을 하고 노동 그 시장에서 참여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데 그 집중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 청년, 여성, 고령자의 그 노동 시장 참여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최소한 그 2030년까지 한 35만 명의 그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는 외국 인력을 그 적정 규모로 좀 활용을 해, 그 수입을 해서 그 빈 그 일자리를 그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숙련 외국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정주 기간을 좀 더 그 길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체계를 개선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노동 그 공급 부족 현상을 그 해결해 나간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올해 노동개혁 그 추진 방향과 그 고용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잘 들었습니다. 기조발제였고요. 산업전환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고용정책 앞으로도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자리 연대 이 고문을 맡고 계신 분인데요. 40년간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노동시장을 연구해 오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 교수님이요. 윤석열 정부 일자리 정책 재현을 주제로 해서 기조 발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앞에 나와 계신데요. 자, 큰 박수로 모셔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배진환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 것은 미래지향성, 유연성, 그리고 공정성 이 세 개 키워드를 가지고 새 판을 짜도록 노력을 해보자 제가 제안하는 내용을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다들 잘 아시는 얘기인데 토인비라는 사람이 역사를 설명할 때 도전과 응전의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21개 지구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문명을 연구를 하면서 왜 그 문명들이 망했는가 살펴보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응전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인과응보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그게 그 파랗게 쓴 배젓는 손을 멈추게 하는 저게 이제 수동적인 측면인데 제일 중요합니다. 자아의 우상화, 제도의 우상화, 기술의 우상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우상화라는 것은 아이돌라이제이션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우수하고 착하고 선하고 훌륭하다라는 것이 자아의 우상화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문명이 가지고 있는 제도, 여러 가지 정치 제도, 사회 제도, 교육 제도 이게 제일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제도의 우상화고요. 그다음 기술은 전쟁 기술, 뭐 생산 기술, 모든 기술에 대해서도 우상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에 만족을 해서 배젓는 손을 멈추게 되면 그 문명은 멸망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거 디지털화와 AI는 저 OECD라든지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 뭐 이런 데서 최근에 집중적으로 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AI의 경우에는 특히 저 생성형이라고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 반복적인 비인지적인 업무를 넘어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능력도 갖추기 때문에 자동화 가능 업무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범용적 기술이기 때문에
생산직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뭐 의료, 그다음에 문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적용 가능하다. 그 발전 속도는 미리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근로자 숙련의 44%가 향후 5년 사이에 없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 사용자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업무가 없어질 거다. 신뢰는 아시는 내용입니다. 준법 전신이 잘 안 지켜지고 이거는 노동관계, 노사관계에서는 정부가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정치권에서 우선 법을 안 지키는 이런 관행도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에서도 이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현대사가 충분히 전달이 되고 교육이 되지 않은 탓으로 제가 저렇게 썼습니다만 니트와 꼰대 대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젊은이들 중에 나중에 데이터를 보겠습니다만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보는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하고 서로 의견이 상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아시는 대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여기에 이제 노동경제학자 중에 베커 루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전에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질에 대해서 소득 탄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자꾸 높아지면 자녀 수를 늘리기보다는 질을 높게 만드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출산 장려책으로 뭐 현금으로 주자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저 논리에 의하면 소득을 높여주는 결과가 초래하니까 오히려 질에 대해서 더 선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효과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저 생각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과 부문별 격차에 대한 얘기인데 경제학자들 의견입니다 주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고 유연성을 확대해야 된다. 22년에 조사된 건데요. 강하게 동의함이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유연성 확대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냐?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의 용이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응답률은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언제부터 확대가 됐는가 하는 걸 제가 살펴봤는데 확대가 된 게 2020년경입니다. 여기 지금 중소기업을 100으로 놓고 대기업의 임금의 비중을 계산한 건데 빨간 선만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지 않습니까? 자동차인데 2002년경에 거의 200을 넘게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때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5인에서 299인까지고요. 처음에는 10인에서 299인까지인데 그리고 대기업은 30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이에 격차가 그 시점에 크게 벌어졌는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그때 우리나라 산업들이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 노동관계법하고 둘러싸서 정치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노동계가 훨씬 더 교섭력이 훨씬 더 강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게 추세가 지금까지도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격차가 그렇게 크질 않았는데 요거 참고로 요거는 이제 고용 형태별로 시간당 임금이 어떻게 바뀌느냐 제가 표를 만들어 본 거고요. 따라서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계속 높아지고
사람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요거는 작년 한 해, 재작년에 비해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추정을 해본 건데요. 여기 마이너스로 된 거는 줄은 거고요. 플러스 파랗게 된 거는 저거는 늘어난 건데, 보시면, 예컨대 뭐, 정보통신업이라든지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이쪽에도 일자리가 많이 좀 늡니다. 그런데 줄은 데는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나 이런 데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숙련도가 높고, 임금도 높고, 그런 쪽에서 느는 부분도 있고 주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청년층의 경우에 굉장히 그 부침이 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학력 업종과 이런 쪽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업종에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저임금 서비스 업종의 일자리도 많이 는다. 요거는 최근에 고학력 직업, 지금 한 4년간입니까? 학력별로 직업별 취업자 증감을 제가 살펴봤는데, 고학력 직업 취업자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1,571명이 이 단위가 명인데, 저학력 직업 취업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가 고학력 쪽에는 수요가 많지가 않고, 저학력 쪽에 수요가 많다 하는 게 보이. 이것은 이제 빨간 게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인데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다. 최근에 와서. 요거는 미취업 기간별로 니트층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요. 3년 이상 돼 있는 것은 미취업 기간이 3년 이상 되는 청년이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청년층이 계속 늘고 있다. 이게 아까 우리 차관님 말씀이 청년들한테 일할 의욕과 능력을 제공해주는 정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요거는 지역별로 최저임금 미만율 적용, 최저임금 미만율로 추정이 되는 근로자 비율입니다. 피고용 근로자 비율인데, 맨 아래 쪽이 이제 이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변이계수인데요. 22년도 그렇고 저희 변이계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지역별로 임금 분포가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지역별로 일자리 창출의 증감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추정한 건데요. 이 빨간 선은 수도권 일자리 증감이고요. 까만 선은 전국의 일자리 증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전국의 일자리 증감을 거의 수도권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전국에서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 지역에서는 조금 늘 뿐이다. 이런 얘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정책 계획도 발표를 하셨는데, 일자리 연대에서 중지를 모아서 대체로 정리하면, 물론 제 개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요거 도래하는 AI 시대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 규제와 노사관계 제도의 글로벌 표준을 제대로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선 제안 드립니다. 시간이 그반에 많이 갔네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썼는데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 위탈법적 노동 현장 관행을 혁신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도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고 성과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지금 뭐 예컨대 하여간 지방에서도 그렇습니다. 노동조합 단체들은 시장 나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용자들하고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장부터 먼저 찾죠. 지역에서는 도지사 먼저 찾고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여기 지금 쓴 대로 국가 지자체 부당 노동 행위는 자제하자. 파업 때 직장 증거 행위 금지하자. 그다음에 이 지금 예컨대 노동조합 집단 탈퇴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클로즈드 숍 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태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조합 내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사 자치주의를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1, 2, 3의 그 전제조건이 달성이 되어야 되는데 사용자 단체의 자율성과 역할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여론도 지난번에 이 그 정치하고는 좀 독립적인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에 우리 일자리 연대에서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요것도 지금 중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아까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만은 다양한 노사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시스템 그중에서 특히 ADR 시스템을 화해, 주정, 중재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해서 노동위원회 기능 재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강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요거는 이제 그 직장 내 MZ세대 친화적인 고충, 괴롭힘 문제 처리하는 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을 위해서는 여기 그 요즘 그 저기 의료 관련해서 의료 그 대학 인력을 늘린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효율성 의료보험 수가 체제를 확립을 해서 힘들고 위험 부담이 높은 분야는 수가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높여주고 그렇지 않은 쪽 낮춰주고 해서 의료 인력 배분이 효율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교육과 돌봄 이 정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충분하게 해나가자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한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연대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파견제, 기간제, 비정규직 보호법제 기조를 전환시켜서 비정규직 유연 안정화를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글로벌 표준도 채택을 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고용 상한 지금 현재 2년으로 돼 있는데 5년 정도로 연장하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으로 확립을 해서 차별을 줄이자. 그리고 일하는 방식 파격적으로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임금 제도 근로시간 개편 이것도 여기 지금 대법원 판례가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노사 합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신고만으로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해서 하면 법을 꼭 손질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분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취업규칙 이것도 말씀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 제도를 법제화하자. 그다음 부당 노동 행위나 형벌 규정 이것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하고 중대재해 처벌 규정을 산안법을 정비해서 대체를 하자. 근로기준법 중에 근로계약법제로 흡수해서 좀 제정하는 방안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대기업 대중소기업 격차 축소의 필요성 이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삼별교섭으로 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능할 텐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기업별 교섭을 지금 하고 있겠죠. 대기업에서 양보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별교섭이 별로 대안이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자면 대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서로 연대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견제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쩌면 되느냐?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 점거 금지를 완전히 제도화하면 이게 대체근로 하게 되면 제일 유력한 대체근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아마 중소 하청 기업들 근로자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이해관계가 서로 연결되게 해주려고 그러면 대체근로를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경쟁이 돼서 이 하청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 조건 요구에 대해서 원청 근로자 노동조합이 무시할 수가 없다.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상생협력 사법 리스크 해소. 이건 아까 그 불법 파견 판단 기준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지원 이거 도와주게 되면 그거를 저기 불법 파견 해석하는 빌미가 되도록 하는 걸 없애자 하는 제안이고요. 하도급 거래조사원 제도는 이것은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도급 거래를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살펴보는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도급 거래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제안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제 외국 인력에 대해서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요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저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좀 이렇게 그 결정 권한을 그쪽으로 좀 돌려드리는 방법이 필요하겠다. 최저임금 저성장 시대에 맞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임금 결정 기구도 그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전문가들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네, 배진환 일자리 연대의 고문님 기조발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정책의 세 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래 지향성, 유연성, 공정성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 그리고 의견들이 이 현장에서 잘 수용되길 바랍니다.